제초도 재작년에 그 조국 사태 이후에 하여튼 그 처가와 제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간 받아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. 제가 볼 때는 뭐 아무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아왔고 이랬기 때문에 좀 하여튼 본인 자신이 좀 잘 추스리고 또 그리고 나면은 또 이런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보다 조용히 좀 할 일을 봉사활동 같은 거든지 그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